기름종이었나? 기름종이에요. 네. 소감을 남겨봐라. 맛있습니다. 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응. 뼈 먹어주네요, 뼈. 다 먹고 있잖아.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그 가덕에? 오늘은 모처럼 그제 쪽으로 한번 올락탐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 기운. 저 시집 걱정 하나. 안녕하십니까. 보충은 됐고, 근접지 보충 됐고, 손잡이 잡고, 물라 한 마리 잡아와. 한 마리만. 오늘 오랜만에 다리 한번 넣어 봐야 되겠어. 여러분들에게 던지지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깔치 낚시할 때 이수도 맞은편에서 했는데 더 담을 때도 없고 그냥 이쯤에서 철수해야 되겠다. 강남 쪽에서 깔치를 했었는데 또 캠핑장 쪽에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물때가 만조라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생자리라서 저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장비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주말인데 이곳은 사람이 많고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네. 라인 줄빼기로 연결하고 로드를 끼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납니다. 일단 1g으로 탐색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딱 놀기 좋다. 저곳이 수도고 깔치 잡은 곳은 반대쪽 흥남반파제 쪽입니다. 전상배가 볼락을 하고 있었는데
조각 안 좋은지 철수를 했습니다. 느낌이 이쪽에서 고기가 나올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필드가 넓기 때문에 탐색을 하면서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울이 이곳은 너울이 좀 있기 때문에 1g을 좀 빡칠 것 같다. 불 켜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바닥에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주 좋다. 와 대박. 와 내 촉이 딱 맞았네 여러분. 대박이야 지금 이 불경기에 아, 빵 좋은 23cm. 일단 스타트가 좋습니다. 23cm 볼락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마리를 잡고 지금 너울이 많이 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에이 망상아 진짜. 정말 싫다 망상아. 망상아가 한 24. 잘 가십시오. 여러분도 알겠지만 던질질을 사용하게 되면 비거리가 좋다 보니까 멀리서 입질을 받았어. 먼 곳에서 입질을 받았어요. 그럼 그 손맛이 이 바라 포인트나 석축, 헤터라 그런 낚시하고 손맛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시장, 어, 입질 왔다. 망상어가. 아우, 또 망상어. 나는 애들하고 놀 시간 없다. 투망. 멀리서 입질을 봤기 때문에 손맛이 정말 재밌습니다.
아따 어렵다 어려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이 낚시가. 빵 좋은 23cm. 뿔빛 때문에 그런데 갈뿔은 아니고 청뿔입니다. 지금 약간 배가 좀 부른 상태예요. 방생을 두 마리 다 할 예정입니다. 갈뿔 같은 청뿔입니다. 덩어리가 청뿔이에요. 잘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잡히지나 마라. 그저 계시는 던질지 매니아들에게 도복근에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 만들어 주기.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포인트는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중들에서 중날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이 빠지면 발판이 너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간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실은 유수도를 가려고 왔는데 제가 오늘 늦잠을 많이 자버렸어요. 흥남에서 깔치를 잡다가 이곳 배경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곳에서 볼락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진입을 해봤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볼락은 보입니다. 날씨는 이만하고 오늘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간낚시 전 대표님에게 협찬받은 던질지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10개를 받아서 볼락도 잡고 이벤트 그 영상도 좀 찍을 겸 놓았는데 말해서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실수를 하고 갑니다. 1인당 2개 5분께 보자. 댓글 남기신 분들, 우리 예전에 이벤트 한 거 알죠? 제가 번호를 이미 번호를 드릴 테니까 추첨을 해서 1인당 2개씩 5분께 나눔하겠습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침이 되면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택배를 발송을 원하신 분들은 택배를 드릴 것이고 낚시점에 내방할 분들이 있으면 낚시점에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 던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구매를 추천하진 않는데 혹시나 이 버전은 지금 시중에 없기 때문에 댓글로 구입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좌표를 찍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방 공기가 차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두텁게 입고 그렇게 낚시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